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꿈가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은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의 한 챕터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 11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첫 역사와 그 첫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봐왔는데요. 1장에서부터 2장, 두 장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었습니다. 3장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선택받았던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죠.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 계보가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의 후손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후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인간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패턴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포기되지 않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범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질책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인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 또한 인간의 간청이나 간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던 언약,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에 이르러서는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인간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 인간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에 한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성인 예배 저기 설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기까지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제 마음대로 한자를 사용해서 충과 환 그 사이에서라고 하는 그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첫 번째 제목의 첫 번째 한자의 그 충자가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함께하게 될 때, 아까 그 환자를 보면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러면 근심, 그 환란이 그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이 환자는 환란할 때 그 환이거든요. 이것이 환인 거죠.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 두 개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다른 것, 혹은 하나님과 나 자신, 혹은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인생은 근심하는 인생, 결국은 환란을 면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의 충과 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인간이 환의 삶을 살게 되니까 자꾸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는 인간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 인간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한자 그대로 충과 환,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서성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것을 겹쳐 놓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그저 자신의 원함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절정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당시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아멘. 무슨 언어였는지 또 어떤 말이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하나였고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 인간이니까 한 언어,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구절까지 쭉 봤던 내용들처럼 오늘 본문대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언어는 다양해집니다. 사용했던 같은 말이 다른 말이 되어버리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들 안에 소통이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돌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망치를 주기 시작하고, 사람 보고 너 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돌을 주고 이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8절,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성을 계속 쌓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 쌓는 것이 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되면 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오늘 불편함이 생각보다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말이 잘 통하면 더 즐겁게 우리 아이들과 잘 놀고 혹은 그 어른들과 더 잘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외에 갈 때마다 또 해외 아웃리치를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탄자니아 아웃리치 가서도 탄자니아 아이들과 소통이 더 잘 된다면 더 잘 놀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웃리치 그 탄자니아 땅에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했었어요. 아마 인도팀도 그랬을 텐데 그 와중에도 탄자니아 팀원들 중에는 자신을 향해서 몰려오는 탄자니아 아이들을 향해서 한국어로 오지마 그만 좀 와라고 말하는 탄자니아 팀장님도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한국어로 저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언어가 다른 데에서 오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만 아니었다면 여전히 언어는 하나였을 것이고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편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탄자니아 팀장님도 아이들 향해서 다급하게 저렇게 한국어로 말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벨탑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바벨탑 이후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벨탑을 왜 쌓게 되었는가? 그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지 않기 위한 그런 깨달음, 알미이기도 한데요. 그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자, 성을 쌓고 탑을 쌓고자 했던 그 이유는 하늘까지 가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성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행동이었다면 그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들 가운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탑을 쌓자,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혹여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들에게는 자신이 더 중요한 거죠.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행동이 성과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하나님처럼 될 것에 대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을 교만. C.S. 루이스는 교만이 최고의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순종보다는 지배를 선택하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질문보다 나의 대답이 더 먼저가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등 그 모든 것들이 교만함에 포함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명성이 높아지는 것,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러나 내 이름을 높이는 것, 명성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처음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잖아요. 이미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선되는,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에녹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나의 이름도 알려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동기에서 오는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 내 이름보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며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분명히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 자신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흩어짐을 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두렵고 불안하죠. 이 불안함이 결국 죄인들끼리 뭉쳐 지내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뭉쳐 지내면서 자신들을 세력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보여지는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손에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모래처럼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이들은 성과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가는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방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방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가오시기보다는 오히려 아, 너 그렇게 웅크려 있구나, 너만 생각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는 다가오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웠던 성도 허물고 쌓았던 탑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독특하죠. 어디에나 사실은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내려와 보셨다,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마치 인간의 행동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찾아오는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 내려오신 하나님도 있지만 내려오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쌓은 성과 탑에 갇혀서 하나님의 존재, 내려와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까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지함,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성을 쌓는 데 집중해서 탑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그 관심과 집중이 거기에 다 뭉쳐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겨를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도 매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련회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것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였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탄자니아 아우니치를 갔는데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흑인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였는데요. 아프리카는 국가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이제 부족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스와힐리어를 이렇게 공통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서양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족들마다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구속하고 지배하면서 또 그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면서 사용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말을 사용하는 그 다른 부족들끼리 한데 묶어서 목과 목을 쇠사슬로 엮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다섯 명이면 그 말을 다 시켜보고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다섯 명을 세트로 묶어서 목에다 쇠사슬로 이렇게 다섯 명을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힘을 합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언어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절정에 달한 그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무지개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를 얽매이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혼란스러워지자, 말이 달라지자 바벨탑 공사가 멈췄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인간의 그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언어의 혼란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겠죠. 물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바벨탑 공사의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답답해하고 화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았어야 하죠. 자신들의 범죄함을 멈추게 된 언어의 혼란스러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들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들은 답답함과 분노가 아니라 자기 반성과 회개 그리고 성찰함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가운데 우리는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기까지 인간의 그 범죄함을 멈추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이 만약에 계신 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면 조심스럽지만 혹 내가 지금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멈추어서 의심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바람대로 삶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것이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물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외 아웃리치를 가거나 해외에 나갈 때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라 바벨탑 공사를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과 나 그리고 혹은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에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다 누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혹시나 제가 제 삶 가운데에서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바람대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꾸 그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진 않은지 한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를 위해서 쌓고 있는 바벨탑이 더 이상 제 노력으로 쌓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위해서 쌓고 있는 그 바벨탑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 모습들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쌓고 있는 그 바벨탑 그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 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탑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 교만함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그 명성을 쌓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바벨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붙들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한
사람들을 버려주십시오. 그 바벨탑을 넘어지 없애주십시오. 무너뜨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심판과 함께 여전히 범죄함의 자리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범죄의 현장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놓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내 삶대로 인도해 가지 않는, 내 삶대로 아버지 성취되어 주지 않는 하나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집중하게 하고 범죄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그대로 범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깨닫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범죄함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갈렙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우리 갈렙의 이름만을 낼 수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해서 쌓는 그 바벨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함 현장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흘러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범죄함의 자리 속에서 죄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